우리 혜성 형님 라디오 하는 거 제가 이제 들었는데 네네. 아니 왜 본인의 목소리로 안 하고 왜 가짜 목소리로 하시냐. 어, 지금은 약간 진짜 진짜야. 어. 아니 제 목소리가 뭔데요? 되게 뭔가 어. 지금 네. 그 저녁에 가짜. 감성적인 목소리를 어. 끌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거기는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입니다. 아, 안 돼. 그다음에 그 웃을 때도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어. 본인이 얘기하고. 되게 거북했습니다. 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컨셉 잡은 거예요? 니네 오자마자 이럴 거야? 잠깐만. 죄송한데 북갈짐 뭔지 아세요? 북갈짐이 뭐예요? 이거 제가 줄임말로 만든 건데. 오, 북갈짐. 이게 힌트를 드리면 진짜가 진행. 그러니까 진행? 라디오의 진행과 관련. 부드럽고 깔끔한 진행. 부드럽고 깔끔한 진행. 역시 별걸 다 줄이네. 제가 봤을 때는 어. 북갈 가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부드럽고 깔끔한 가짜 진행. 목소리가 너무 가짜야. 어, 가짜. 예. 니네 저기 노래 나갈 때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왜요? 또 예전처럼 팔려고요? 아우 무서워서 무슨 뭐 하겠어 방송.